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동향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과 함께 주요 이슈 종목과 ETF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부양책 확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브렉시트 합의 기대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8% 상승한 반면에 S&P 500은 0.0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9% 하락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2.1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금융이 1.6%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오늘 0.9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IT가 0.85%, 유틸리티가 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늘 8.5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메르선 오일, 위성방송업체인 DC네트워크,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또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그리고 경량금속 업체인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섹터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와 그리고 크루즈 쪽 업종들의 상승세가 오늘 높았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레버스 앤 프레그런시스가 3.8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 익시스 홀딩스,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 회사 유니폼 업체인 신타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급여 아웃소싱 업체인 페이첵스, 그리고 창고 전문 리츠인 퍼블릭 스토리지와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가 오늘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빅6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애플은 0.7% 하락했습니다. 웨드부시가 동사의 전기차 사업 초기에 기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연이틀 상당폭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3%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역시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늘 0.66% 하락했고요.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 포뮬러 1 그룹과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 대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요. 알파벳은 오늘 모틀리풀이 2021년 동사의 광고 회복과 클라우드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25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역시 0.38% 상승했는데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최근 들어 반독점 규제와 양사 간의 담합 이슈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S&P 500 편입된 지 3일차 되었는데요. 이틀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아크인베스트가 동사가 전기차 성능 면에서 명백한 선두주자라고 평가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이 0.0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4% 상승했고 아마존이 0.09%, 알파벳이 0.07%, 페이스북이 0.1% 상승한 데에 반해서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 0.5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오늘 8.5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ANG이고요. 브렉시트 협상 진전과 지난주 원유 재고의 큰 폭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오늘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르스턴 오일이 7.92% 상승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5.73%, 테크닙 FMC가 5.69%, 대본 에너지가 5.6% 각각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도 0.6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향수 및 향신료 업체죠. 인터내셔널 플레버스 앤 프레그런시스는 오늘 3.8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FF이고요. 개별 이슈는 오늘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9일에 주당 $0.77의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고 밝혔고요. 배당락 일이 12월 24일 내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참고로 연간 배당 수익률은 2.67%입니다. 그리고 오늘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매그나 인터내셔널이 9.03%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MGA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G전자와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인 LG 매그나 e파워 트레인을 설립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동사는 지분의 49%를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에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에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했고요. 더불어서 오늘 피스커와 전기차 생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매우 컸습니다. 피스커도 오늘 6.69% 상승했고요. LG전자는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매그나 인터내셔널은 0.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6.1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코로나19 변종 우려 약화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추가 계약 등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 언택트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내년에 기업용 웹메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가 2.44% 하락했고 다큐사인이 3% 하락했으며 옥타가 4.5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0.5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행, 호텔, 항공, 레저 업종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니발이 5.7%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3.16%, 그리고 MGM 리조트가 2.08%,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택건설 업체인 풀투그룹이 오늘 2.4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PHM이고요.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84만 1천 건으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하회한 영향입니다. 또한 주택 재고도 4.1개월로 전월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오늘 주택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지표의 둔화에 따른 영향인데요. 오늘 톨브라더스가 2.25% 하락했고 레나가 2.2% 하락했으며 DR호튼이 2.17%, KB홈이 2%, 그리고 MVR이 1.4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풀투그룹은 장마감 후에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오늘 2.07%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10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9일 출시돼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8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53%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2.21% 상승했습니다. 이 펀드는 S&P 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자산은 134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2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3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수산업, 특이한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X 우라늄 ETF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RA입니다. 오늘 3.13%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의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2010년 11월 4일 글로벌 X에서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2억 3천만 달러로 작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케메코로 22.3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주가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을 보면 항공기 부품 업체입니다. 트랜스다임 그룹이 장마감 후에 9.99% 상승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2.63% 상승했는데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다음으로 의류업체인 PVH가 정규장에서 3.16% 상승한 데 이어서 마감 후에도 3.0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 그룹이 오늘 장마감 후에 2.44% 상승했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장마감 후에 2.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마감 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레이도스 홀딩스가 2.52% 하락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2% 상승했는데 상승한 만큼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보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가 1.89% 하락했습니다. 또한 의류업체인 엘브랜즈가 1.43% 하락했고요. 소비자금융서비스 업체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장마감 후에 1.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